버터를 반 큰술 넣어주면 뻣뻣할 수 있는 오징어 요리에 달콤하고 고소한 풍미를 더합니다. 장식의 대미는 역시 파슬리 가루. 모든 재료를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면 오매불만 그리던 오징어 요리 완성. 일단 색깔이 여기에 팥빙 공기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겠네요.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셰프가 아니죠. 또 뭔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왜 휘젓기만 하시는 거예요? 수란을 만들어야 돼요. 수란이요? 네. 수란이 뭐죠? 수란은 물에다 살짝 데친 달걀이죠. 평소에 수란을 곁들인 요리를 즐긴다는 셰프. 수란은 무엇보다 달걀이 풀어져 버리지 않도록 모양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공을 굴리듯이 살살 튕겨주는 게 포인트. 익히는 도중에 노른자가 터질까 흰자가 풀어져 버릴까 어찌나 조마조마했던지. 다행히 둥글둥글 예쁘게 완성된 수란. 특히 해산물 요리와 잘 어울린다는 수란은 주르르 흘러나오는 노른자를 보고만 있어도 황홀해질 지경. 쫄깃한 오징어와 고소한 달걀의 만남. 맛있겠다. 셰프의 두 번째 요리, 수란을 곁들인 오징어구이입니다. 최근까지 다시 재료로만 만들 수 있는 음식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준비 다 완성이 됐는데 보기에도 그냥 굉장히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은 다음새지만 맛에 있어서 많은 위로도 줄 수 있고 만족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유석 셰프가 살짝 공개한 송년맞이 집밥 요리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 연말에 기분 낼 겸 근사한 셰프 요리 먹으러 식당에 가곤 했는데 오늘 오히려 역으로 저희가 셰프에게 집에서 뭘 해드시는지 여쭤봤더니 문어와 오징어로 간단한 듯 근사한 요리를 뚝딱 만들어주셨어요. 네. 다르긴 다르네요, 확실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주부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밥해야 되는데 요리하는 거 복잡하면 정말 싫거든요. 근데 아주 단순하고 또 중간중간 센스 있게 요리 알짜 팁도 주셔서 아주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네. 또 요즘 송년을 맞아서 외식하고 싶은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막 저렴하고요. 음식이 맛있고 푸짐하다면 정말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대박의 비밀에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맛은 기본, 기발한 아이디어로 주목받는 대박집, 그 비밀을 전격 공개합니다.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 연시, 송년 모임 장소가 고민이십니까? 요즘 맛있는 건 먹고 싶은데 경기가 어려워서 딴 데에서 많이 먹고 싶어요. 밥 싸고 양 많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에요. 고기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회만 먹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 뭐 둘 다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고민을 대박의 비밀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송년 모임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밥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대박집으로 고고! 이때 담당 PD 눈에 포착된 한 집. 누가 대박집 아니랄까봐 손님 참 많다. 양도 대박이고요, 가격도 대박이고요, 먹는 것도 대박이에요. 그 집에 가려면 허리띠를 풀고 가야 돼. 2인분, 3인분도 무조건.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연말을 맞아 대박집은 이미 손님들로 인산인해. 촬영하는 줄도 모르고 접시에 음식을 담느라 바쁜 손님들. 여기도 뷔페예요? 접시가 넘치게 가득 담아 부글부글 익히는 메뉴가 뭔가 했더니 드시고 계신 게 뭐예요? 불고기 먹고 있습니다. 오라, 불고기가 대박집 메뉴인가 했는데 어라? 이건 또 뭐래요? 쭈꾸미 볶음 먹고 있어요. 불고기도 쭈꾸미 볶음도 아닌 이번엔 샤브샤브? 샤브샤브 불고기. 해야지. 불고기도 쭈꾸미 볶음도 샤브샤브도 모두 이 집의 대박 메뉴라는 말씀. 여만 가게 싸고 내가 먹고 싶은데 실컷 먹고 참 착한 가격에 이 정도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불고기에 매콤한 쭈꾸미, 쫄깃쫄깃 오징어 볶음, 그리고 당면, 떡, 라면 등등 그 가짓수만도 10가지가 넘는데 이 모든 메뉴의 가격이 놀라지 마시라 단돈 6,900원! 1인분에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1인당 6,900원만 내면 원하는 음식을